심장이 두근두근해? 아서 만져봐. 난 썩었어. 고생했다. 오늘 땀왜 나? 질문이 카톡으로 와있네. 아닌가? 아직 안 보냈어. 예쁘게 좋은 거 아니야? 밑으로 살짝 줬어 일부러. 안 보이는 게 예뻐서. 좋네. 화이팅. 불안한데. 마이크 켰어요? 켰지. 두 번 켰지.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진을 보고 어떤 사진인지 설명해주면 돼. 뭐지? 그림평가인가요? 너무 당황하지 말고. 알았지? 쉬운 사진부터 보내줄게. 자, 보내볼게요. 뭐야, 잠깐만. 아, 이거 감자칩이네. 첫 번째 문제 잘 통과했어. 두 번째. 와인잔? 뭐야, 그 마티니 막 그런 거 마시는 그런 잔. 잘하고 있어. 세 번째. 양파네. 생각보다 되게 침착한데? 아, 첫 방이 너무 큰걸 맞아서. 아, 그래? 감자칩이? 감자칩이 컸어? 약간 심장이 덜컹대하셨다니까. 이거 심박수 쳐야 될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단계를 높여볼게요. 아, 더 있어? 몇 개 없어. 아, 몇 개 없어. 다행이네. 오빠는 침착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. 나무뿌리. 그렇구만. 표정이 왜 그래? 어? 나무뿌리. 머리 왜 박아? 잘하고 있어. 정신이 혼미하군. 아빠 아들이구만. 아빠 아들이라고? 아니야. 당황하셨나봐요. 삼촌과 아빠. 뭐 삼촌과 아빠를. 보통 그냥 동상이라고 말할 텐데. 그치. 동상이야. 동상이네. 아. 쉽지? 응? 아니, 심장이 좀 빨리 뛰네. 응? 백지? 응? 뭐야, 이거. 팔꿈치잖아. 누가 그렇게 뚫어져라 뭐래. 팔꿈치. 팔꿈치로 보였어? 팔꿈치 아니야? 팔꿈치잖아. 맞아. 팔이 이상하면 왜 이렇게 두꺼워? 잘하는데. 포샵 아니야? 무릎? 팔꿈치? 팔꿈치. 이거 못 나가, 이거. 왜 못 나가? 왜 못 나간다고 생각하시죠? 이 중에 몇 개나 정상이 아닌 걸로 보였는지 말해봐. 정상. 이거 그거 아니야? 착한 사람 걸러내는 거야? 착한 사람을 왜 걸러내?
아, 이 중에 몇 개나 몇 개나? 몇 개나 이상하게 보였는지 솔직하게 말해보세요. 뭐 어떻게요?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? 다섯 개 이상이면은 음란막이래. 아 진짜? 그럼. 시각적인 그런 내가 이렇게 딱 보고 느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? 응? 아무 말이나 해봐. 묵비권 행사를 저를 잡아가시는 게 잡아가라고? 에이, 근데 생각보다 오빠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다. 좀 더 당황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다 본 사진이구나? 아니 못 봤어. 처음 보는 건데. 이 중에 어떤 사진이 제일 당황스러웠어? 하나 빼고 다 포테토 칩을 가장 당황스러웠던데. 여기는 지금 이미 전쟁터야. 안 당황한 척한 거야 진짜. 심장이 두근두근해? 와서 만져봐. 아 귀여워. 이거 답답해. 어디 보자. 이렇게. 진짜네.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뭐 하는 거야 이거? 난 썩었어. 아니 나 잡았어. 아 웃겨. 아, 잡았어. 고생했다. 오늘 땀 왜 나? 귀여워.